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해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47장, 347장, 예전 찬송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예전 찬송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30일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던져진 이 성령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고 또 인생의 가르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한 21년째 지금 살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요. 성도님들이 이건 미국식이고 이건 한국식이다. 좀 불리하면 목사님 한국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여기 미국 아닙니까? 미국식으로 해야죠.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런 일들이 이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가지고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여사도의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편리할 때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한 번은 성령을 주장했다가 한 번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주장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계획이 먹혔던 거죠. 두아디라 교인들한테. 이세벨의 목적은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 행음이라는 게뭐 남녀가 직접 만나서 행음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주로 이제 영적 간음,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세벨의 가르침 우리 이미 보셨던 에베소나 버가모에서 니골라당 보셨지 않습니까? 또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행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도 행음해보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 중에 예배 중 심지어 예배 중에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식 예배 중에 음란한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두바디라에 발달되어 있던 각종 그 직업의 조합들. 예전에는 그 조합이라는 것이 그냥 조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고 우상숭배 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 조합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에 드린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잔치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성적인 음란한 파티가 열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 참석해도 된다는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우리 신앙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를 가졌으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성령의 임재와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 먹고 음행해도 우린 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이런 황당한 가르침이 어딨습니까? 죄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나가 했던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과 표준을 따라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냐? 그런 거죠. 이제 편할 때 미국식, 한국식 그래도 되는 겁니다. 교회 오면 교회 법 따르고 세상 나가면 세상 법 따라라.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세벨은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 세상이 더 크지 않냐? 교회가 뭐 우리에게 돈을 주냐? 세상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장사를 잘해야 돈을 벌지.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주의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그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 오늘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신앙이 신앙이고 현실은 삶의 현실이다.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도 이렇게 편리하게 세상의 질서와 표준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자기 편할 때마다 미국식, 한국식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한 기준,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 어느 게 가장 나에게 이 상황에서 편리한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에게 전혀 손해가 없는 그런 것에만 힘을 쓰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쉽다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부패해져 갈 거고, 그렇게 부패한 개개인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건강히 설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세상이 사라지겠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조금 전에 드린 찬송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의 용사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이 거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면서 자꾸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은혜롭게 좋은, 은혜로운 게 좋은 거 아니냐? 은혜롭게라는 말을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나타고 계령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싸워 부수고 이겨내야죠. 여러분 자신과도 싸워 이기셔야 되고요. 주변의 그 악한 그런 문화와도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세벨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건 그냥 돕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말했겠죠. 근데 회개하라고 했지만 또 사람이 회개가 쉽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깨닫는 것만 그것만 은혜고 그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깨달아진다고요. 늘 변명해요. 늘 아담 이후로 아담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회개가 됩니까? 변명부터 나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 도화지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지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만 성령 해방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는 성령 해방자 아니겠습니까? 왜 회개 안 하겠습니까? 자기 죄가 죄로 인정 안 되고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자꾸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보십시오. 아, 내가 뭐 따먹고 싶어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와 여자만 안 만들어줘서도 나를 유혹한 사람 없었을 것이고, 그럼 내가 왜 선악과 따먹었겠습니까? 변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충분히 변명이 돼. 그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그런 게 회개가 안 되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러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또 길이 참으신 은혜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회개를 거부했어요.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죄에다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더 첨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세벨과 그 일당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상징의 의미가 크죠. 그 침상에 음행을 행하던 곳인데 이제는 거기에 던지면 뭐가 될까요? 그 쾌락과 환락의 침상이 병으로 고통받는 병상이 될 것이다. 결코 회복돼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게 징계한 거죠. 잠자 마지막 죽는다고 돼 있잖아. 사망으로 돼 있잖아.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이니까 그 교훈에 집착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던 그 무리들 환난과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이세벨을 가르치면 완전히 굴복해 가지고 모든 가치 판단, 신앙의 판단을 이세벨을 가르침에 두는 자들. 그게 이제 이세벨의 자녀들이죠.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재 삶에서도 삶이 힘들기도 하고 괴롭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늘 나에게 편한 대로 내 원하는 것만 해가지고 변명을 하고 타협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편한 것만 앞세우다 보면 이렇게 멸망당할 최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을 멸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분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자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우리 앞서 보셨습니다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지성, 그 통찰력,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참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인간의 기질을 뜻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진지 다 아신다.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다 아신다. 그 마음이라는 거 인간의 가장 깊은 내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 이런 전체를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 안 감춰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 사람 마음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공의로 각각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는 막 무서운 분이라 이걸 지금 강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뭐 스스로 속는단 말 저도 자주 쓰는데 설교 때 스스로 속아요 사람들이. 자기 확신 있고 자기 고집과 자기 변명하다 보면 변명이 맞는 거거든 자기 변명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지금 행한 데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또 소위 사단의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그 사단의 깊은 게 뭔지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비판합니다. 원래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는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호도했는데 유혹했는데 그걸 풍자를 해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 이세벨 집단들도 그런 식의 됐겠죠. 그걸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깊은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니까 그 사단이 가지는 그 원래 정신이 뭔지, 사단이 뭘 무슨 괴락을 갖고 있는지 안 들어가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과 그 이세벨을 따르는 집단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사단을 대결해서 이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체험해보란 거야. 같이 죄도 지어보고, 같이 타락해보고, 그런 사람들만 진짜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되십니까? 우리 꼭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 은혜를 압니까? 좀 철학적이고 그럴듯한 것 같습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 그러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 사단의 깊은 비밀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하게 믿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다. 더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두아디라 교인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세벨 가르침이 지배했기 때문에 아마 소수의 사람들은 이세벨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는 건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타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계략을 모르고 다 그게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늘 자기 감정과 경험만 앞세워다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이 이세벨 여왕과 같은 또 이세벨 같은 이 잘못된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 삶에 공격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수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질서를 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들은 늘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얼음을 빠졌다는 아담의 변명 같은 그런 실수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스벨로 지칭되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그 공격적 공격에 실패했던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 거짓을 파헤치고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참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잘 깨달아서 그 경고가 두려워서라도 참된 회개와 진실된 예수 제자로 회복되어져 가는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해야 할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변명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주의 제자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